모든 게다 갖추어진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된 것을 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명을 받은 황보승입니다. 오늘 제가 국회 소통관에 우리 석동현 전 처장님 기자회견 하는 데 따라갔더니 기자실에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보고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비례대표 1번 받은 거 물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의원으로는 22년을 지방의원부터 해서 22년을 일했고 구급비서부터 시작한 거는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정말 지난 5년간 광화문을 지키면서 오로지 나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신 애국시민 동지들을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알게 된 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나라를 생각하시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번영 또 국민들이 잘 사는 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영광이고 여기 계신 20분이 이번에 반드시 다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 애국시민이 열망하는 것들이 국회에 잘 전달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할수 있겠죠. 네. 지금 전국에서 연락 오는 것이 잘될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시거든요. 앞으로 선거가 본 선거 28일 날 시작하면은 이제 13일간 저희가 치열하게 해야 되겠지만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기치 하에 우리 자유마을 공동체 여러분들 1,000만 명,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70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똘똘 뭉치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국회에 얼마나 입성하는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힘내서 저는 비례 1번으로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